뭐야? 아니, 물이 한 방이 됐어요. 일단 저희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물은 끄고. 아니 잠깐만, 얘 뭐 한 거야? 도로시 게임즈. 요시!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개강 스마트폰을 숨겼다 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짱구에 나오는 그 힐링이 남지 않았어? 근데 개가 왜 스마트폰을 숨길까? 이건 아마 주인님이 안 놀아줘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주인님이 너무 핸드폰만 하고 스마트폰만 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스마트폰을 숨긴 걸 수도 있어. 강아지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야. 아무튼 시작합시다. 요시! 첫 번째 스테이지. 처음에는 순했네. 맘마. 내 맘마 왜 내가 먹는 거 같지? 네 맘마를 왜 내가 먹는 거 같아? 근데 사료통 안에 스마트폰이 숨어있어. 아, 핸드폰에서 사료 냄새 난다. 아, 밥보다 주인님이 나랑 놀아주길 원했나 봐. 짠하다 강아지. 자, 다음 스테이지. 자, 저희 집에 뭐야? 커튼을 열어보니까 드라이버인가? 드라이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액자. 액자에 웬 콘센트에 저기 전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건 꽃이다. 보통 꽃으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야, 나 왜 꽃을 뜯는데 벽이, 뭔가 벽에 뭐가 있나 본데? 한번 해보자. 자, 살짝. 드라이버를 사용해줘서. 내 핸드폰 진동 울려가지고 탁탁탁탁 한 거야. 아,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구만. 다음. 로시야, 얼른 밥 먹으러 와라. 아, 엄마다. 엄마가 절 부르신 것 같아요. 집에 안 들어오니? 안 돼, 폰 못 찾았단 말이야. 상자 타임잼이야? 상자 얻자마자 시간이 다 갔지? 요시! 상자를 쓰고 있어야 되나? 아, 왔다. 주인님이 안 열어줘서 제가 혼자 산책했어요. 이 핸드폰은 가져가세요. 아니, 눈앞에 있는 폰을 왜 못 찾아? 아, 잠깐만, 주인 이상하네, 이거. 아, 잠깐만. 자, 다시 쓰고. 자, 얻어! 아니, 오케이. 나이스. 자, 다음 스테이지. 어? 나무 쪽에 그 있잖아요. 왜 정원사분들이 쓰시는 그건가? 저 위에 핸드폰이 있네.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건가? 아, 네? 키가 얼마나 되신다고 그 머리가 거기서 깨져요? 아, 조심하셔야지. 요시! 나뭇가지를 이어야 되나? 그지? 나뭇가지 이어야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거. 생명의 나무야? 아니, 나무를 잘랐는데 거기서 왜 테이프가 나와? 나뭇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도라에몽인가? 이거 이어 붙이는 것 같아요, 일단. 와, 나무야, 고맙다. 야, 역시 성공. 다음 스테이지는.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서 핸드폰을 놨을까? 이 정도 높이 점프면은 고양이가 보통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강아지도 할 수 있다고요. 야, 강아지가 주인님 깨물었어? 요시! 그러면 강아지가 보지 않을 때 사다리를 몰래 주워야 되는 게 아닐까? 저렇게 사라지는 구간이 있네. 자, 사라질 때 지금! 나이스. 자, 강아지도 가면 놓고. 잠깐만. 아니, 내가 내 집에서 강아지 눈치 보면서 이거 꺼내야 되는 거야? 숨어! 지금 숨어! 와, 오케이. 자, 그리고 강아지 가면 사다리 챙겨. 그 다음에 사다리 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놓고 강아지가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 올라가서. 저렇게 하는 거구만. 오케이. 약간 숨바꼭질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지? 나무를 더 클릭해보라고요? 나무 클릭하는 건 뭐라 안 하나? 얘가? 나무 클릭했더니 뭐라 하잖아. 요시! 강아지야, 나에게 연타 기술이 있어. 내 손 자체가 바로 매크로지. 수동 매크로. 이 정도면 됐어. 놓고 진짜 조심해야 돼. 갔다가 올라가서 얻어주고. 와, 진짜 게임 오버당할 뻔했어. 요시! 다음 스테이지 6 스테이지입니다. 오늘의 교훈, 핸드폰 관리를 잘하자. 정답이야. 자, 뼈다귀 먹을래? 야, 뼈다귀 줬는데 왜 주인한테 개화남이래? 처음엔 강아지가 불쌍했는데 강아지가 약간 분노 인식이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 오케이. 동물농장 틀어줄까? 강아지들도 TV를 본대요. 오! 아, 저거 힌트인 것 같아. 시계 방향으로 힌트. 이거 같은데? 자,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우리의 흰둥이는 낮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 왜 사료 부어주려고 한 거야? 왜 개척이... 정말 우리 흰둥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시! 맞는 것 같은데? 오,
뭐야? 물이 한강이 됐어요. 일단 저희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물은 끄고. 아니 잠깐만, 얘 뭐 한 거야? 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걔한테 물을 뿌려버려. 주인공 인성이 무엇이지? 여시 물을 계속 틀어볼까? 자고 있으니까 소리를 못 듣게 물을 계속 트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서 물 갖고 있고. 아 되네 되네. 아 그래. 자 그럼 여기다가 자 맛만 먹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 잠깐만 물 아 맘마 하고 물도 줄라 그랬어. 잠깐만. 여시. 아 목줄 풀어주라고. 하. 아. 밥보다 물이 더 먹고 싶었구나. 아이고 귀여워. 물이 먹고 싶었는데 우리 주인공은 인성이 나빠가지고 귀여운 흰둥이한테 물을 갖다가 던져 뿌려버렸어. 아유 정말 못됐네. 8스테이지 갑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다 얻어보자. 오우 연맵도 생겼네. 아 미안해 미안해. 자 내가 잠깐 청소 잠깐 해줄게. 그 뒤에 있는 핸드폰 잠깐만. 동작 그만. 밑장 떼기냐. 여시. 근데 왜 핸드폰만 찾아요? 친구랑 놀면 되지. 친구가 없어. 이제 알았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친구가 없다. 침 빨리. 문 닫아버릴까? 아 근데 아 강아지한테 너무 어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서 내 차마 그 생각은 안 했지. 나가는 사이에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와 버리고 알 수가 없고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가라 흰둥이. 자 빗자루로. 자 빗자루 막어. 어어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와 진짜 못된 주인님이네. 여시 저희 집이네요. 컴퓨터로 좀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새우깡. 과자는 왜 여기 위에 있냐? 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또 게임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이거는 스마트폰을 지금 제가 강아지한테 계속 뺏겨가지고 잠깐 컴퓨터 좀 하겠다는데. 왜! 나 과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여시! 휴지를 여기다 놓고 쓰레기통을 버리고 쓰레기통을 눌러보세요. 아니야 이거 무조건 채우면 엄마가 와. 힌트 보자. 보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 가져가는 엄마를 두 번 터치. 아, 아 진짜? 뭐야 그럼 이게 맞았네. 엄마가 올 때 엄마를 터치하는 게 맞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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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 왜? 어? 여기 있었네요? 아 지금 그러면 휴지통에서 내가 직접 손을 넣어가지고 딱 꺼내면 되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쓰레기통이 한번 넘어지니까 그때 발견한 거야? 내가 방 안에서 찾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우리 주인공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또 이거 참... 어? 그렇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흰둥이 루가 좋아하는 예쁜 콩순이 콩순입니다. 그런데 저 바로 뒤에는 위험 동굴이 있고요. 나무 위에 웬 쪽지가 매달려 있고 돌덩이는 어디다 쓰는 거야? 나무에다가? 그지? 나무에다 던지려고. 오케이. 제조법. 금 곱하기 5 더하기 다이아 곱하기 7은 곡괭이 아닌가? 뭐지? 마인크래프트 생각나냐? 어? 뭐야? 진짜 마인크래프트야? 장착됐대. 저 그러면 장착됐으니까 금 5개였나? 금 하나 둘. 여러분들 이게 게임 장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강아지가 스마트폰을 숨겼다야. 근데 왜 내가 채굴광산에서 지금 막노동을 하고 있지? 여시! 졸지의 마크. 자, 5개 얻었고 요거는 7개. 자, 적정한 만큼만 또 캐자. 또 너무 많이 캤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할 것 같아. 만들기. 우와, 목걸이 얻었어. 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설마 콩순이 줄까? 아, 콩순이를 얻었다. 예쁜 목걸이가 좋았나봐, 콩순이가. 자, 콩순아, 우리 흰둥이한테 가봐. 나랑 같이 놀자 멍. 아니 아니 너무너무 좋다. 난 근데 스마트폰이 갖고 싶다 멍. 야 콩순아, 콩순아 너 왜 사람 말해. 강아지인데. 여시. 아니 무슨 칼을 들면 다치고. 이게 뭐야. 어 물. 계란. 냄비. 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다. 어디 보자. 냄비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냄비 탄다. 냄비 탄다. 아니 잠깐만 물. 여시. 꺼.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리고 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됐나? 오케이.
라면을 얻었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먹으려고 했더니 안 먹는다! 네? 강아지가 스마트폰 숨긴 거 아니에요? 아! 이 모든 뒤에는 배우인 어머니가 있었던 거야? 강아지 스마트폰 숨기라고 한 거는 역시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어머니가 숨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제대로 끓여오지 않으면은 폰을 안 주는 거야? 여시! 딱!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어? 뭐야 뭐야? 오! 오! 자, 가져오자. 설마 이파리 때문에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파리 두 개로서 완성이 되는 것인가? 설마... 제발, 제발, 제발... 어머니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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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프 왜 안 줘? 어, 이거 뭐지? 설마 강아지한테... 아,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강아지한테 그거 줘가지고 받는... 추운 농산 배추김치! 이거 스테이지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25스테이지 절반 가까이... 배고파서 못하겠죠... 요시! 네, 여러분들 오늘 했던 게임 걔가 스마트폰을 숨겼다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와... 절반 가까이 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저 라면하고 자꾸 김치 광고 나와가지고 와... 너무 배고파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스테이지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게임에서 만날게요. 안녕!